지난 11일 마포구 제256회 마포구 임시회가 개회됐습니다. 제27회 환경의 날을 기념해 환경보전 그림 그리기 작품 전시회가 마포구청 1층에 개최됐습니다. 마포 청년나루가 2022년 8월 프로그램에 참가할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 국악 페스티벌 꼬레아 리듬터치가 개최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3일 마포투데이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마포구가 지난 11일 제25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했습니다.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며 구대 전반기 원구성의 초석을 다졌는데요. 박강수 마포구청장도 참석해 축사했습니다. 제256회 마포구 임시회는 11일부터 3일에 걸쳐 개최됩니다. 마포TV에서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지난 11일 제256회 마포구 임시회가 개회됐습니다. 이날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참석해 구민께서 보내주신 새로운 변화와 성장에 대한 열망에 화답하기 위해 마포구와 마포구의회가 함께 협력해 노력할 것이라고 축사했습니다. 의장, 부의장 선거, 제25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제25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등의 의사 일정을 처리했습니다. 한편 상임위원장 선출 및 기타 안건 처리가 13일까지 이어지고 원 구성이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제256회 마포구 임시회는 11일부터 13일에 걸쳐 개최됩니다. 마포구는 매년 환경의 날을 기념해 그림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우수한 역량을 가진 관내 많은 학생들의 그림이 출품됐는데요. 그중 수상의 영광을 거머쥔 작품을 마포구청사 1층에 전시 중에 있습니다. 15일까지 진행되니 많이 방문해 관람하시기 바랍니다. 마포구청 1층 로비에 제27회 환경의 날 기념 환경보전 그림 그리기 공모전 작품 전시회가 개최됐습니다. 이번 작품 전시회는 지난 3월 28일부터 4월 22일까지 공모받은 작품 중 선별된 초중등학생의 작품으로 전시됐습니다. 작품의 주제는 내가 그린 탄소 중립도시 마포를 주제로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그림으로 표현한 작품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초등 저학년 28명, 초등 고학년 18명, 중등 부문 8명의 수상작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전시회는 오는 15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청년 취업을 위한 프로그램이 8월에도 진행합니다. 마포 청년나루는 2022년 8월 프로그램에 대한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취업 전략부터 상담까지 진행되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마포 청년나루가 청년들을 위한 2022년 8월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교육 내용으로는 광역 일자리 카페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과 동네 배움터 평생교육 프로그램, 서강대학교 캠퍼스타운 실전 창업 아카데미 프로그램으로 구성됩니다. 교육은 마포 청년나루에서 진행하며 만 19세에서 39세 사이 청년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및 자세한 내용은 마포 청년나루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음악은 무대와 객석을 이어준다고 하죠. 국악과 관객을 이어줄 페스티벌이 올해에도 개최됩니다. 오는 27일부터 나흘간 제4회 꼬레아 리듬터치가 진행될 예정인데 신선하고 다양한 음악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 제4회 꼬레아 리듬터치를 총 4회 걸쳐 마포 아트센터 플레이맥스에서 개최합니다. 매년 신선한 시도로 국악과 관객을 이어준 페스티벌은 이번에도 록큰롤 마당놀이부터 스트링 랩소디, 우쿨렐레 판소리 등 다양한 음악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꼬레아 리듬터치는 전석 2만 원이지만 마포구민은 30%, 초중고 학생은 50%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와 예매는 마포문화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입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배달 음식 수요가 증가해 버려지는 아이스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마포구는 환경오염 및 자원 낭비에 대응하기 위해 아이스팩 재활용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모니터링을 위한 마포 안부콜 모바일 안심케어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사회적 고립 가구의 고독사 예방과
효율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사회 안전망의 구축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주택가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택의 담장과 대문을 허물어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여유 공간에는 녹지를 조성해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녹색 주차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우리의 개인정보는 다양한 곳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위험성을 잘 느끼지 못하고 있는데요. 7월 13일, 오늘은 정보보호의 날입니다. 정보보호의 날을 맞아 일상 속 다양한 곳에서 사용되고 있는 우리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마포투데이는 마포구청 인터넷방송국 누리집과 유튜브 그리고 마포뉴스 앱을 통해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마포투데이는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